3위 티어에 있는 미스틱 타티맨이다. 우와, 역시 멋진 폭발한다. 이 친구를 꺾는다면 내가 널 인정해줄게. 그래, 마지막 승부다. 최강자를 가려보자. 구독기트 대용 하트뽕.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액션 시간! 고마워. 얘들아, 대박 사건! 이때까지는 연합군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나왔지만 오늘은 G맨이 업그레이드 되었대! 어, 예, 나이스! 오, 저 녀석들부터 해치워야겠다! 폭탄 투하! 잡아라! 발사! 더 쌤통이다. 절대 질 수 없어. 기생충 받아라. 그렇지. 오, G맨이 나와 있잖아. 그래, 오늘은 G맨이 업그레이드 되는 날이니까 저렇게 벌써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라지 카메라맨 투입. 어떠냐? 라지 카메라맨도 보통이 아니지? 기본 G맨이라서 약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약해도 난 G맨이지. 그렇다면 라지 TV맨과 벌스건 카메라맨 그리고 라지 스피커맨까지. 얘들아, 고고씽. 아니, 이것들이. 얘들아, 계속 발사. 나도 바주카포 빵야. 레이저포! 아이고, 인트로가 너무 길어버렸다. G맨,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도 역시 잘생겼구만. 뭔 소리지? 다시 한번 대결해보자. 며칠 전에 업그레이드된 뉴 에너자이즈드 TV맨. 우와, 멋지다. 별로 크진 않지만 파워는 타이탄급이라고. 덤벼라, G맨. 그렇다면 G맨 쉴드! 공격하면 쉴드 치지롱. 아니, 이 조그만 녀석하고 싸우라고?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근데 차이가 너무 크잖아. 맞아, 체급 차이가 엄청나다고. 덤벼보라고, 꼬맹이 녀석아. 간다! 그러니까 체급도 안 되면서 까불지 말라구. 좋아, 그럼 체급이 되는 다스맨이다. 오, 다스맨 1대1 해보자 이거지.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뉴 에너자이즈드 TV맨의 복수다. 복수 가능할까? 날아서 돌격. 그냥 날아만 다니고 뭐하는 거임? 그렇다면 정면 승부를 보여주마. 뜨시 뜨시. 응, 쉴드. 발차기. 쉴드라 소용없어. 계속 공격해보라지. 자, 간다. 레이저. 당했다. 타이탄을 잡으니까 역시 꿀잼이라구. 쉬맨 쉴드가 이렇게 셌다고? 놀라긴 아직 이르다구. 저거나 돌렛 나와라. 야, 시작부터 뭐하는 거야? 잘 보라구. G맨 쉴드를 저거넛 토일렛과 합쳐서 최종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구. 뭔 소리지? 저거넛 토일렛과 G맨을 합쳐.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이런 토일렛은 없었다. 쉴드도 아주 끝내주주. 이름하여 뉴 아스트로 G맨 톨렛! 우와, 대박이야! 온몸이 완전 로봇이라구! 로켓도 어마어마하지? 오호호호, 다리도 달려있고 아마 우주 최강일 거라구! 우와, 얼굴 봐! 진짜 못생겼어! 못생겼다니! 자, 그렇다면 뉴 아스트로 G맨 스키비디 토일렛의 파워 테스트! 라지 스피커맨 부대! 거기에다가 스피커 스트라이더! 자, 그럼 너의 파워를 보여주라고! 좋았어! 성큼성큼 다가가!
가볍게 요리해주마. 간다. 우와, 이게 뭐야? 어마어마하죠? 까불면 그냥 공격! 와, 이건 완전 사기급인데? 우선 크기부터가 사기급이라구. 우와, 저렇게 차이 난다고? 쉴드도 엄청 크지? 그래, 네 쉴드 똥꾸 빵꾸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덤벼보라구. 좋았어. 뉴 아스트로 팔 파카맨으로 먼저 상대해주마. 너 혼자서 날 상대한다고? 아니 그건 아니지. 든든한 카메라 팀이 있어야겠지. 여기에다가 업그레이드 뚫어뻥 카메라맨. 이게 다가 아니라고. 기다려줘. 라지 카메라맨 부대까지. 자, 이제 한번 해보자구. 가볍게 손 봐주마. 얘들아 공격. 뭐지? 아무도 접근 못하쥬. 타이탄조차도 나한테 접근 안된다구. 우와, 뭐야, 완전 역대급이잖아. 당연하지. 역대급으로 못생겼어. 못생겨도 엄청 세다구. 좋아, 그렇다면 일반 타이탄이 아닌 미래에서 온 타이탄 스피커맨 뉴 아스트로 G맨, 너를 잡으러 왔다. 우와, 덩치 비슷하다. 과연 결과는 공격이다. 비살기. 내가 당한다고? 내가 미래에서 온 타스맨을 순식간에 이겨버렸다. 우와, 미래에서 온 타스맨을 순식간에 끝내버린다고? 그렇다면 뉴 아스트로 토일렛 카페트를 붙여볼까? 좋아, 재밌겠다. 자, 그럼 뉴 아스트로 토일렛 카, 뉴 아스트로 G맨 토일렛 카,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성큼성큼 다가가서 구석에 몰아놓고 배버리기 발사! 오, 뭐야? 몇 발을 쏘는 거야? 뉴 아스트로도 당연히 나의 상대는 아니라구. 우와, 이 녀석을 누가 막아내지? 누가 막아내긴 미래에서 온 타이탄 TV맨이 막아내지. 오, 드디어 나타났군. 너의 폭주는 여기까지다. 환영한다, 미래에서 온 타티맨. 스크린 공격! 뜨쉬. 너 맞아.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니? 내가 너무 세서 그렇다구. 이번엔 각오해라. 미래에서 온 타이탄 중에 가장 센 바카맨이야. 너도 순간 삭제해주마. 그렇게는 안 되지. 이것이 바로 순간 삭제지. 아우, 정말 킹받네. 그럼 고대에서 온 녀석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지, 고대에서 온 타이탄 TV맨이다. 미래에서 온 타이탄도 순간 삭제되는 마당에 과거에서 온 타이탄은 더 견디기 힘들걸. 무슨 소리야, 과거에서 온 타이탄이 훨씬 세다고. 맞아, 미래에서 온 타이탄들은 벌써 다 녹았을 거라고. 타이탄 TV맨, 기 좀 살려주라고. 기도 비슷하고 정말 승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과거에서 온 타티맨도 이겨버리다니. 그럼 내가 세계 최강 인정. 기다려, 최상위 티어에 있는 미스틱 타티맨이다. 우와, 역시 멋진 폭발한다. 이 친구를 꺾는다면 내가 널 인정해줄게. 그래, 마지막 승부다. 최강자를 가려보자. 뭐야,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 같은데. 사무라이 간다. 나도 공격! 우와, 미스틱 타이탄은 움직임부터가 달라. 당연하지, 1인자가 그냥 1인자가 아니라고. 구석에 몰아넣고 갈겨버리기. 나도 지지 않아. 하지만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간다.
뉴아스트로 G맨은 여기까지인가? 미스틱 타이탄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 녀석을 막지 못했을 거야. 인정.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꿀떡디.